네, 오늘 기자님들께 저 영화 드림을 첫 선을 보였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연출한 이병헌입니다. 오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재밌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셨다시피 홍대 역할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박성준입니다. 약 한 4년 만에 이렇게 시사를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요.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소민PD, 소민 역을 맡았던 아이유입니다. 오늘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오드보의 환동 역을 맡은 김종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핵공병이 조봉 역을 맡았습니다. 오창석입니다. 예선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범죄 역을 맡은 정승길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선 역할 맡았던 이현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앵글키퍼 조문수 역할을 맡은 양혜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드림에서 밀림의 왕자 영진 역을 맡았던 홍광태입니다. 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인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흥정에너지 사무국장 황인국 역의 허준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그럼 바로 기자님들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우측 앞쪽에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거든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동과 재미를 갖춘 영화 잘 봤습니다. 일단 아이유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연 없는 캐릭터를 한번 맡아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열정미스 소민 캐릭터를 이제 소화하시면서 참고했던 레퍼런스 캐릭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다른 배우님들도 혹시 참고한 레퍼런스가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참고한 레퍼런스는 없었고요. 가장 제가 참고를 많이 한 뭔가 캐릭터가 있다면 이병헌 감독님께서 워낙에 저뿐만 아니고 모든 배우 그 캐릭터들의 대사 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꼼꼼하게 세심하게 좀 코치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좀 감독님께서 이렇게 좀 원하시는 딱 그 소민이에 가까워지려고 감독님의 말투를 오히려 제일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질문 다른 배우분들께도 같이 질문 주셨는데요. 박서준 씨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레퍼런스를 삼거나 그런 캐릭터가 없었습니다. 뭐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보다도 아이유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영화가 이병헌 감독님만의 장르라고 많이 느꼈어요. 촬영하면서.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제가 준비해온 것과 감독님의 디렉션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 박서준 씨랑 이병헌 감독님께 질문인데요. 먼저 박서준 씨가 축구하는 장면이 너무 역동적이고 멋있었는데 그 CG가 있는 건지 어느 정도로 본인의 몸인 건지 직접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병헌 감독님께서도 이게 뭔가 축구 영화를 찍다 보니까 축구 영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축구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역동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출하셨는지 배우들에게는 어떤 질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제 몸이 아닌 부분이라고 느낀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제 몸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아마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선수가 다 해가지고 뭐 저희 그 촬영 들어가기 몇 달 전부터 훈련을 많이 했고요, 연습을 많이 했고요. 당연히 스포츠 장면이 있다 보니까 액션보다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공은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미리 합도 짜보고 영상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가서 헤매지 않게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은 너무 야속하게도 통제가 너무 안 돼서 사실은 그 준비한 걸 하는 거 외에 다른 건 없었고요.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 그걸 견뎌내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우선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서 먼저 마이크 전달해 드리고요. 좌측 기자님께 다음 순서로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서준 배우님과 아이유 배우님, 이병헌 감독님과 작품 처음 하셨잖아요. 이번 작품에도 좀 말맛이 살아있어서 재밌었는데 그 말맛을 살리는 데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이병헌 감독님의 작품을 또 다 좋아했기 때문에 되게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촬영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대사를 잘 숙지를 하고 이제 촬영에 임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다양한 템포와 빠른 템포로 대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은 약 1.5배 정도의 속도를 더 요구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충분히 연습을 하고 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좀 초반에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뭔가 감독님의 스타일을 조금 제가 몸으로 느끼게 되면서 먼저 조금 더 준비를 잘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5배 정도의 빠른 좀 스피드를 요구하셔가지고 저도 현장에서 감독님의 그런 목소리로 소민이 대사가 이 정도 템포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 빠르기였으면 좋겠다를 들으면서 아 근데 감독님께서 그 하시는 그 소민이의 그 대사가 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독님의 말투를 좀 캐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감독님 디렉팅이 조금 아주 좀 세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웃는데 아주 미친 사람처럼 웃는데 입만 웃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좀 세세한 디렉팅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서 많이 좀 의지를 하고 많이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좌측에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비슷한 질문을 좀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작품이 좀 말말 살아있는 그런 애드립 코미디 신으로 인기가 많았잖아요. 멜로와 체질이나 스물이나 다 그랬는데 이렇게 거듭될수록 좀 더 좋은, 더 양질의 코미디 신을 보여준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게 좀 익숙치 않은 장르인데 좀 어떠한 식으로 좀 알게 되셨는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양질의 조금 더 나은 코미디나 대사나 이런 걸로 인사드리고 싶고 그런 욕심은 당연히 항상 있는데 이 작품은 사실은 시나리오가 스몰보다도 먼저 개봉하기 전에 썼던 거라서 옛날에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비슷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많이 떨려가지고 질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 2010년에 저희 홈리스 국가대표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출전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듬해쯤에 TV에서 짧게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대표님이 그걸 보여주고 이걸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저는 왜 몰랐을까?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다. 저도 생소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외진 곳으로 느껴졌고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아주 쉬운 형태의 대중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홈리스가 축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편견어리게 느껴지는 그 지루함 뭐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코미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화이고 또 소외계층을 다룬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희극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그걸 조절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관객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좌측에 계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전 세 가지 질문 드릴 건데 먼저 이병헌 감독님께는 이제 최근에 영화 리바운드와 종목은 좀 다르지만 같은 스포츠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또 작품 내에서도 리바운드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메시지도 전달한 것 같은데 좀 드림만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박서준 배우님께 이제 강한을 씨와 청년 경찰 이후에 재회하셨는데 좀 함께 그라운드를 뛰신 소감은 어떠신지 또 노게런피로 우전 출연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출연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고 이제 선수분들께는 온몸을 날리셔서 이제 좀 축구 경기를 펼치셨는데 고충은 없으셨는지 또 각 캐릭터마다 좀 다양한 스타일링을 선보이신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포인트하면서 약간 좀 스타일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본격 스포츠 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리바운드나 어떤 스포츠 영화와 차별점이 있다면 다른 스포츠 영화들은 승리를 위한 그 승리에 왜 승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서 조금 더 위를 바라보고 가는 거라면 저희 영화는 조금 뒤처진 곳에서 보통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 1승, 한 골 이런 의미보다 우리도 경기장 안에 있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끔 살아가는 것, 이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의 스포츠 영화랑은 그런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청년경찰이라는 영화 이후로 하늘 씨와 이렇게 또 작품에서 조우를 하게 됐는데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에서도 정말 같이 많이 뛰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이렇게 뛰게 될지는 사실 저도 이렇게 잘 몰랐는데 하늘 씨 같은 경우는 조금만 뛰면 되는 줄 알고 왔었더라고요. 근데 조금 많이 뛰고 갔고요. 조금 많이 같이 뛰면서 어쨌든 제가 조금 그 하늘씨 캐릭터를 약간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뭔가 따라가기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것 같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잔디를 밟으면서 뛰었던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억인데요. 이렇게 잔디를 밟으면서 뛰면서 뭔가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 친구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뛰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재밌는 상황이었고 하늘 씨 또 이렇게 이병헌 감독님과의 관계도 있고 저도 있고 또 아이유 씨와 이렇게 전작을 함께한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흔쾌히 도와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수 역할하면서 고충 없으셨는지 그리고 또 캐릭터 스타일링 어떤 점들에 신경을 쓰셨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김종수 씨부터. 그럼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사실 이 대본을 이명한 감독님한테 8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8년 만에 개봉을 했는데 감개무량하기도 한데 그때 찍었으면 아마 힘든 척 연기를 했어야 될 건데 시간이 지나서 그냥 힘들어하고 있으면 알아서 찍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연기적으로 힘든 건 별로 없었고 사실은 이렇게 오히려 뭐 더 자연스럽다고 할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 어떤 상황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상황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찍어 담아내는 어떤 그런 형식의 영화라서 뭐 힘들었어도 사실 연기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사실 뭐 촬영에서 이렇게 세트 플레이를 하는 씬 같은 걸 찍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훈련도 미리 조금 하고 했지만 그건 이제 실력적인 면도 있지만 실제 촬영에서 좀 부상 방지를 위해서 뭐 그 정도 저희들이 훈련을 했었고 찍힌 만큼보다는 조금 더 뭐 열심히 찍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치기도 많이 좀 다치셨고 우리 저 같이 하신 배우분들이 그 나름 안에서 잘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어서 정승길 씨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캐릭터를 위해서 뭐 특별히 뭐를 했다라기보다 그냥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아 이거 좀 고생이 되겠다. 아마 모두들 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초 체력을 좀 많이 키워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그냥 뒤에 있는 산에 좀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현우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조금 가벼운 얘기로 연기적인 그런 부분보다 저희가 촬영 기간이 이제 중간에 스톱됐던 기간이 꽤 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다시 모여서 또 이 드림 속의 캐릭터로서들 다들 등장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인선이라는 캐릭터가 더벅머리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 그걸 이제 계속 긴 머리를 계속 또 유지하고 있다가 또 다른 작품 때문에 살짝 잘랐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가발을 또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 눈에는 그런 게 살짝씩 보이는데 관객분들께서는 그냥 눈 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강현민 씨께도 같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는 본능에 좀 충실하게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화를 냈어요, 제가. 근데 골키퍼를 하다 보면 넘어져서 공을 막아야 되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막기 전에 수비들이 먼저 막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비하는 형들에게 왜 먼저 막지 않았냐고 화를 많이 냈죠. 그러다 보니까 앵그리 키퍼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화를 다 받아주신 우리 배우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케이를 해주신 우리 감독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보셨다시피 영화 이제 후반부에 여러 이제 배우분들이 빌드업 해준 부분에서 이제 터뜨리는 거 그거 한 방이 있다라는 걸 알고 봤을 때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좀 이제 피지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영화 촬영 전부터 좀 이제 운동이나 뭐 이렇게 헤어스타일 연구를 좀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 봤었습니다. 네. 호주석 씨께도 캐릭터 구축 어떻게 하셨는지 네. 신경 쓰신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선수가 아니라서 영화를 보셨겠지만 형님 영화를 저도 보니까 형님들부터 모든 배우들이 너무 진짜 너무 고생을 하셨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면서 다시 한번 저 혼자 서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제 대사의 어떤 일정 부분들이 약간 이 비는 공간을 좀 채우는 대사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박서준 씨를 보면서 이제 앵무새 같이 연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서준 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네, 연기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 전달해 드리고요. 좌측 기자님은 다음 순서로 질문 받겠습니다.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각 캐릭터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 운동선수 역할하신 분들이 사실상의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각 사연을 다 부여를 했기 때문에 캐스팅 과정에서 왜 각 배우들에게 그 역할을 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극한 직업 이후에 4년 만에 감독 연출작인데 2019년이 영화계에서 가장 좋았던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1600만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찍으셨는데 지금 4년 만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병헌 감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꽤 크거든요. 영화의 제목처럼 이번 작품을 통해서 꾸는 꿈,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사실 그 좋았던 그 시절에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좀 건방지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겸손해진 상태고 너무 떨려가지고 구원투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립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다운되어 있고 안 좋은데 저희 영화가 저희가 이렇게 애써 만든 영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 욕심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는 사실은 이 영화는 서준 씨, 박서준 씨, 아이유 씨가 같이 합류해주고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해주셔서 이제 찍을 수 있었던 영화였는데 사실은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기술적인 얘기지만 이미지 캐스팅을 좋아합니다. 홈리스 같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있나 그런 것도. 뭐 각자 다 저기 해야 되나 저기. 김종우 선배님은 사실 부자도 어울리고 가난뱅이도 어울리고 연기적인 어떤 그 신뢰에 있어서는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너무 그 신뢰가 바탕이었던 것 같고요. 고창석 선배님은 마지막에 딸과 헤어지는 장면을 많이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시나리오 쓰면서도 많이 울었는데 저렇게 어찌 보면 좀 해맑기도 한 선배님이 이렇게 딸을 떠나보낼 때 그 모습들을 상상했을 때 정말 잘 어울리고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우 씨,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 그리고 범수 역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시나리오 쓰는 단계에서 많이 애정이 많았던 캐릭터인데요. 왜냐면 유일한 멜로를 담당하고 있고 멜로가 체질에서 못다 했던 그 어떤 멜로를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고 역시 선배님들은 뭐 연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나 신뢰에 있어서 너무 뭐 다른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같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우 씨는 안아주고 싶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깠을 때 네, 그렇죠. 너무 길었던 거죠, 제가. 아, 근데 저희가 배우가 많아서 괜찮나요, 시간이? 네, 저희 현우 씨, 예, 저렇게 잘 꾸민 얼굴을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덥수룩하게 자신 없게 축 처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이 어떤 성장하고 얼굴을 드러냈을 때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끝에 세 분은 저랑 정말 오래된 친구들이잖아요. 같이 작업을 많이 했고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힘내세요 병원씨 개봉한 게 딱 10년째입니다 올해가. 촬영한 것까지 지금 12년인데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정말 스케줄 조율하기 쉽고 개런티 상승폭이 또 납득이 잘 맞는 정도고 같이 뭐 재밌게 오래오래 같이 작업하고 싶은 배우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좌측 뒤편을 바탕으로 만드신 건데 그러면 그 저 홈리스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됐는지 그러니까 어떤 인물은 실존 인물이고 그런 게 조금 궁금하네요. 사실 그 실제 했던 그 브라질 월드컵의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거 브라질 용병을 쓰고 뭐 경기 내용 이런 건 다 실화 똑같고요.
다만 캐릭터를 영화적으로 제가 창작한 건데요. 그냥 제 마음대로 창작했다기보다 비기슈나 홈리스 그 분들을 찾아뵙고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연들을 수십 개, 수백 개, 굉장히 많이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사연들이 되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던, 사실 우리들한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뭐 새롭고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비슷비슷한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인데, 그런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져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왼쪽 뒤편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허구의 이야기로 천만까지 하셨던 감독님인데, 이렇게 실화를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허구가 주지 않는 또 실화만의 어떤 힘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최근에 스포츠 영화들 잘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보다는 좀 그 과정이 중요한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또 이렇게 개봉을 하시니까 좀 관객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필요한 부분을 이런 스포츠 영화가 어떻게 채워주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또 앞으로 드림이 어떻게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뭐 데뷔할 때보다 더 떨려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어렵게 작업을 해서 뭐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제가 떨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알려드리고 싶었고, 같이 생각하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장 쉬운 형태의 대중영화로서 온 가족이 재밌게 즐겁게 볼 수 있는 편한 그런 대중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실화가 더해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 지난한 과정들이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 실화의 힘에 분명히 있는 것 같은, 마지막에 분명히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 사람들은 이랬다, 우리도 이렇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적인 어떤 그 효과도 효과지만 저한테 어떤 동기부여나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줬던 것 같고요. 실화라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고요. 현 시대 스포츠 영화가 관객들에게 어떤 걸 채워줄 수 있는지, 또 드림이 어떤 걸 채워줬으면 하는지. 드림이 이제 대중 여러분, 관객 여러분들에게 채워줬으면 하는 것은 혹시 행여 살아가면 조금 뒤처지거나 낙오되더라도 우리가 경기장 안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기를 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경기가 그 경기장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생각,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의도한 바가 제가 뭐 쉽게 편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감정들이 오롯이 잘 전달이 된다면 저희가 의도했던 바 그대로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우측 맨 뒤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허준석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이병헌 감독님이랑 여러 작품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 배우님들이 되게 중요한 감독님의 이야기를 직접 그 입이 되어서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울타리나 병실 안에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맛을 잘 소화하는 비결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서준 아이유 배우님께 그 티키타카가 초반부에 웃음과 몰입감을 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생이니까 오빠에게 자연스럽게 반말을 쓰는 것부터 두 분의 티키타카를 스크린으로 확인하시고 어떤 만족감, 얼만큼 만족감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영화를 보셨겠지만 사실은 영화가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한쪽에 치우치면은 자칫 좀 감독님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읽히기가 쉽상인 그런 영화에서 그 저한테도 디렉션을 주실 때 그 감정이 넘치지 않게 그렇게 세밀하게 앞뒤 씬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아마 그 디렉션을 주셔서 굳이 저는 말맛을 담당하진 않았지만은 다른 주연 배우 두 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재밌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석 네네. 저는 뭐 감독님과 워낙 오래 작업을 해왔고 감독님의 어떤 스타일을 그래도 조금은 더 안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잘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그 씬에서 제가 이제 이것은 내가 내 씬이다 이건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막 연기를 했었는데 감독님이 직접 오셔서 준성아 그냥 이거는 그냥 너무 감정적이기보다는 그냥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좀 편하게 얘기를 해봐 이렇게 했는데 그 장면 오늘 봤는데 아 감독님의 선택이 확실히 명확하고 정확하구나 다시 한번 제가 감독님을 안다는 걸 반성하면서 더 잘 디렉팅에 열심히 충실하게 따라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스크린에서 티키타카 호흡을 확인하신 소감에 대해서 두 분께 질문 주셨는데요. 박선준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앞서 뭐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티키타카 뭐 이렇게 하는 장면. 그날 기억이 아직 생생하거든요. 정말 폭염이었어요, 그날이. 정말 폭염이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저희가 주로 촬영했던 그 공간이 그늘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천막이 아니면 거의 그늘도 없고 해서 약간 더위에 다들 좀 지쳐있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사를 이렇게 하는데 감독님이 조금만 더 빠르게 이렇게 해볼까? 해서 약간 더위와 저의 이 구강이 모두가 뭔가 좀 더 흐물흐물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뭔가 빨리빨리 이렇게 대사를 해야 되는 그 씬이 딱 그 씬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이유 씨랑 둘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냐 이렇게 이게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는지 잘 모르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약간 좀 고민했던 장면으로 저는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뭐 역시나 어느 순간 제가 감독님 좀 따라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독님이 디렉션을 해주시는 게 너무 명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비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보니까 모니터를 해보니까 정말 살짝 눈이 정말 더위를 먹어서 진짜 살짝 조금 감독님이 그때 원하셨던 것처럼 약간 미친 사람 같이 눈이 살짝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서준 씨랑도 감독님의 그 디렉션을 너무 그대로 표현을 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 오케이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저 5분만 잠깐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대화도 좀 나누고 그렇게 돼서 오케이를 받았는데 저는 다 완성된 장면을 보고 와 진짜 그 감독님이 그때 저희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호흡이랑 정말 유사하게 편집이 이렇게 다 매끄럽게 돼 있는 걸 보고 또 감독님의 힘을 또 한번 느꼈었고 또 그 당시에 저보다 서준 씨가 훨씬 더 빨리 오케이 컷을 받아내시는 모습을 보고 서준 씨가 너무 부럽기도 했고 저보단 더 중요한 거 아니었을까요? 서준 씨 너무 부럽고 되게 정말 서준 씨가 너무 유연하고 진짜 좋은 배우다라고 느꼈던 그렇게 아주 강렬한 하루로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네.
네, 그럼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좌측 중앙 쪽에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유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영화를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예전 스물셋이라는 노래가 좀 떠올랐어요. 아이유 씨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고민들이 담겼던 노래였는데 이 열정리스라는 캐릭터가 본인의 모습이 얼마나 투영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승길 씨가 유일한 멜로 연기를 하셨잖아요. 이 영화에서 박서준 씨를 연정으로 만난 소감이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제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좀 시도해본 적 없는 캐릭터라는 부분에서 소민이가 많이 이끌렸었던 건데 저랑 글쎄요 닮은 듯 안 닮은 듯 아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어떤 사회를 일찍 이제 데뷔를 좀 일찍 하면서 사회생활도 일찍 겪었고 열정이 없어지는 그 순간을 소강 상태가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해본 성인으로서 아예 저한테 없는 모습이진 않았던 것 같고 좀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님의 어떤 말투나 감독님의 그런 디렉션에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멜로 연기를 제대로 소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보신 그 진주 역할의 배우는 실제 제 아내입니다. 저희는 23년 차 된 부부고요. 거기에 앞서서 그냥 저는 제 아내랑 연기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좀 피해왔었고, 근데 이번에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였을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냥 제가 배우로서 제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질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냥 바람이 큰 상태입니다. 현재는.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받고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이 우측 앞쪽에 계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극 중에 보니까 이제 멜로가 체질에서 젤리포로 고함을 치셨던 정순원 배우님이 또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경찰력으로 등장해서. 이게 의도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같이 호흡 맞춰보시면서 이제 허준석 배우님은 좀 어떠셨는지 약간 이게 보시면, 이렇게 보셨다면 좀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허준석 배우님. 기자님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순원 배우 이 자리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정순원 배우님이 이제 오늘 그 영화 속에서도 경찰로 등장하셔서 또 고함을 치셨어요. 젤리포 때처럼 의도하신 부분이 있는지 의도했다기보다 그분이 너무 잘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연기에 특화된 사람이고 그냥 뭐 정순원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사실은 더 긴 호흡으로 정말 많은 작품을 하고 싶은 좋은 배우인데 그 역할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순원 씨한테 부탁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차기작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은 질문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 한 말씀 이번에는 허준석 씨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저희가 한 4년 만에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된 것 같고 진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진짜 뭐 힘든 시기 속에서 이렇게 촬영을 마치고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됐는데 진짜 많은 관심과 진짜 응원과 힘이 좀 되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처음으로 좀 전에 영화를 봤는데요. 네, 저의 어떤 다른 배우들 모습 보고 너무 좋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고 울컥했던 부분들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써주시고 네, 홍보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제목처럼 정말 꿈같은 일이 일어나는 4월 26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드림이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던 이런 마음을 모두가 함께 꼭 공유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이랑 똑같은데요. 그냥 오늘 보시는 두 시간이란 그 시간 동안 행복하셨길 바랍니다. 좋은 시간이셨길. 감사합니다. 예, 어느 때보다 이게 잘 되길 바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화가 그 조그만 희망과 조금 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시고 또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객분들께 봄처럼 다가가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 4년 만에 이제 개봉하는 영화다 보니까 저에게도 되게 의미가 남다른 영화인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배우들 그리고 영화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분들, 관계자분들에게도 참 의미가 많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더욱 잘 되길 바라는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희 영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많이 얘기하셨지만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너무 힘든 시간을 길게 지나오면서 많이 지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랬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많이 응원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런 의미의 동의가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포토타임을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바깥으로 잠시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주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모시고요. 아이유 씨 모시고 단독화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카메라부터 시선 부탁드립니다. 우측쪽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이유 씨 다시 이따 오시고요. 함께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병헌 감독님 모시고 3인권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을 기점으로 조금 밀착해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조금 밀착해서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보시면서 다 같이 화이팅 포즈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다 같이 드림.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드림. 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감독님 배우분들 감사드리고 인사하시고 네, 무대 바깥으로 퇴장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기장에 있다는 거 보여줍시다. 아 보여주자 젠장. 하나 둘 셋 파이팅.